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09페이지 챕터 2에서 물권의 변동입니다. 1번,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있죠.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첫째,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 다른 말로 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요. 점유취득시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1번 보시면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첫째,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 두 번째 뭐가 있죠? 이행 판결이죠. 이세 가지인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 거. 그럼 1번 기억. 증여계단, 증여계약 등기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환, 교환도 계약이죠. 등기해야죠. 따라서 답은 뭐죠? 증여계약 취소구나, 그죠? 다시 디귿 교환계약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 이행 판결이죠. 디귿 미음에서 뭐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등기해달라는 것은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행 판결. 그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 보자고요.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복귀되죠. 네 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 법인사의 소유권 귀속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1번, 사망, 법률행위 아니죠?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비읍번, 합병, 이것도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상속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2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란 때 소급해야 발생한다. X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취득시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죠. 2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러면 등기 말소 안된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이 물권자인 거죠. 그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는, 아니 또 소유자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는 집이라고 합니다. 맞는 집입니다. 3번.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어요. 단독행위죠. 특히 합유 지분이나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의 물권을 취득한다, 하게 된다, X가 되는 거예요. 4번. 자, 등기하고 있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추정이 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이 추정되죠. 따라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등기 명의는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지는 건 아니죠. 따라서 4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을 증여로 주장하였다면 그 등기의 추정은 깨어진다. X.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므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죠. 5번. 자,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증이 있는 경우죠. 따라서 5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 인정이 되므로 X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문제죠.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X토지 인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았다. 을은 2015년 12월 31일 X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6일 현재까지 병 혹시 미등기 상태의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은 매수인이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병에게 팔아먹었죠.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처분하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 을과 병은 적법한 점유자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현재 법적인 소유자는 누군 거죠? 갑인 거죠. 을도 소유자가 아니고 병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5번 X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을도 병도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번,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자, 일단,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점유 취득 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5개 지문 중에서 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2번, 매수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건물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다면 소유권 취득 원인은 매매니까 법률행위니까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고요.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고 재판사 문헌의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5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3번.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을 진행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무효등기 유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등기를 새로 재활용하는 가능한데 사실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1번.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우리 또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병원 가백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아무리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리 가백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못해주겠다고 거부할 수가 있겠죠.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X토를 병에게 전매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업, 갑을병사의 중간 생략 등기관은 합의가 있어요. 그럼 전원이 합의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기업,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다면 갑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문은 소멸한다. X죠. 여전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병은 여전히 을을 대위해서 갑의 을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미음번인데, 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하냐면 갑의 동의는 필수한 거예요. 그래서 병과 을이 합의해냈고 갑에게 통지해 주는 것은 전원의 합의가 아닌 거예요. 그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양도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고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물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므로 디귿변, 갑을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앞에서 본 지문이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가등기에 비해서 본 등기라면 그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줍니다. 다만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 등기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 시기가 물권 취득 시기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 변동 시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등기 추정률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등기라고 있으면 첫째, 권리의 적법 추정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세 가지 추정이 인정되는 것은 무슨 등기냐? 권리에 관한 본 등기죠. 따라서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가등기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본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따라서 그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니고요. 가등기에 대한 어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에 따라서 추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등기 추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반대 입증,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따라서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또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인만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원인의 적법도 추정되거든요. 따라서 그 등기원인이 매매면 그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또 그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함도 추정이 됩니다. 4번, 대리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꼭 기억해 두실래? 자, 등기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또 근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거기까지. 그 피담보 채권의 원인인 그 계약 자체가 적법 유효하다는 것까지 추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뭐가요? 채권이 발생하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적법에 첫째,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므로 피담보 채권, 채권의 존재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예, 채권의 전제인 뭐 계약이 적법해단 것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대개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1번. 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추정이 깨지거든요. 1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어요. 이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소했다고 추정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2012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소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 을은 2013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갑은 2013년 7월 7일 본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본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본등기한 때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물권 취득 시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갑이 본등기라면 갑은 2012년 5월 6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1번의 X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는 아니고요. 2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본등기를 할 수 없다면 가등기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5번, 가등기에 의한 순위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판례는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14번입니다.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직고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집것도 아니면서. 또 아니면, 갑의 것이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될 것이고, 대리인이라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권 대리가 되겠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인 거죠. 그러면 직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산입니까? 이때는 선의취득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책임 문제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죠? 선의취득 문제로 가요.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대리인하고 현명하면 안 돼. 대리인하고 현명하면 뭐가 돼요? 무권 대리고,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어야 뭐가 되는 거죠? 선의취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무권 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동설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으면 무권 대리고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뭐로 가는 거죠? 선의취득 문제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도품, 유실물에 대하여는 제250조 규정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우리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다는 입장을. 취득은 했지만 원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선의취득의 거래에 의한 동산취득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이고 왜 인정되는 제도냐면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경매가 거래냐? 거래인 거예요. 왜 민법이 규정돼 있어요? 자, 우리가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 변상하지 않고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지만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경매 경우에도 뭐할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니은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야. 2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없고요.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 동산만 선의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선박은 등기 제도가 있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5번,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지만 동산을 상속이와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혼돈이나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 하네요. 자, A가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B가 2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2순위 비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요 비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될까요? 아니겠죠. 왜요?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B2번 저당 콘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므로 2번 갑 토지의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에 B가 갑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4번을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했어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므로 선순위 저당권도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혼동에 의해 저당권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뭐죠? 맞죠? 왜요? 소멸시효 권리인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혼동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취득시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런 문제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 혼돈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3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소멸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전세권 혼동에게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죠. 자,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지문. 다시 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가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319페이지 채권 기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